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세를 보아하니 비트코인은 약간 하락한 상태, 7,889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XRP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41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가 페이스북 암호화폐인 글로벌 코인이 XRP와 같은 알트코인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며, 반면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P2P 결제에 쓰이는 글로벌 코인이 암호화폐 결제 업체와 송금 업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특히 XRP 라이트코인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법정 통화가 아닌 금과 경쟁하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코인 출시로 인한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칼제는 덧붙였습니다. 이 맥스 칼제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옹호론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비트코인과 XRP 커뮤니티들은 항상 싸우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XRP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발언은 하지 않는 맥스 카이저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 맥스 카이저에 대해서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제 리플사의 CTO인 데이비 슈월츠와 이렇게 토론이 붙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토론이 붙었는데, 이제 하다가 자기가 부족하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데이비 슈월츠를 트위터상에서 블록하고 도망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맥스 카이저가 월가 출신이라고 해도 이 데이비 슈월츠는 국가안보국 출신이죠. 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해야겠죠. 일단 상대가 안 되고, XRP랑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기술적인 면에서는 XRP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으로 덤볐다가 무서워서 꼬리를 말고 도망간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데이비 슈월츠가 아, 이 친구는 말하다 그냥 사라지고 그래. 토론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맥스 카이저가 지적한 부분을 잠깐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분명히 글로벌 코인으로 송금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전 세계 20억 인구의 페이스북 유저들이 기존 송금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글로벌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송금 업체에는 분명히 타격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글로벌 코인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 사업자들 그리고 은행들은 이 글로벌 코인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은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JP모건 코인 나왔을 때도 XRP 끝났다, 뭐 XRP 킬러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글로벌 코인이 나오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한 국제 송금 시장 같은 경우는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플사의 라이벌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라이벌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이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다 함께 공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MF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G20를 앞두고 앞선 미팅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후쿠오카에서 크리스틴 르갈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핀테크를 사용해서 금융에서 사용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다. 자, 핀테크. 이 크리스틴 르갈드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강조를 해왔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핀테크의 중심은 분산 원장 기술입니다. 그리고 금융계에서 DLT의 선두주자는 리플사다.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제 XRP 가격 가지고 놀리기는 해도. 자, 그래서 핀테크는 미래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IMF 총재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핀테크 기술의 중점이 될 블록체인, 거기서 사용되게 될 XRP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100%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는 또 항상 여윳돈만 가지고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IMF에서 경제에 관련된 인물, 6월의 인물로 한 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수준 AC입니다. 자, 보시는 곳은 IMF 홈페이지고요. 이제 6월 7일 날 2019년 6월의 인물로 이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와 발전 뭐 그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이바지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여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올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자, 이분 굉장히 낯이 익으시죠? 수전 AC 누구냐면은 리플사의 이사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경제대학원의 교수로도 이제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분이 리플사의 이사회 임원 중에 한 명으로서 하는 역할은 리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관계 및 협력을 이제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IMF에서 또 중요 인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자, 그 다음에는 리플 드랍 에피소드 13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함께 보도록 하시죠. Hey, I'm Reinhard Kate, and welcome to episode 13 of the Ripple Drop. Today's episode, we're going to talk about RippleNet and on-demand liquidity. Who has the most to gain using RippleNet? Smaller banks and payment providers that have challenges accessing global payments or capital challenges that now access the market in a high-friction way gain the most. Where do you see the most opportunity for these players? In small business payments, and marketplace payouts is where we see the most opportunity. It's a $10 to $15 trillion market growing at 5 to 10% per year. And in emerging markets where the pain points are the highest and the customers are least well served is where we think we can really double down on. 리플드랍 에피소드 13 같은 경우는 리플넷과 실시간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로 이제 국제 지불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가 물어봅니다. 시장 구성원 중 누가 리플넷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이 대답을 하죠. 국제 지불을 해야 하거나 자금 운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작은 회사들이나 지불 업체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들에게 가장 큰 기회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소규모 회사들의 지불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지불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5%에서 10%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규모 면에서는 총 10조에서 15조 달러의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이어서 이 국제 지불 시장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신흥국들인데 이 고객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이미 유동성들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영국, 유럽 쪽들이나 이제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이제 유동성 공급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데 이제 신흥국들 혹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 그리고 은행들은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고 싶은데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리플사가 나서가지고 이제 이 뒤에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필리핀, 멕시코를 비롯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곳들을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뚫기만 한다면은 굉장한 경쟁력을 또 갖출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on-demand liquidity? On-demand liquidity is a way for our customers to send fast, low-cost payments without having to pre-fund the destination account. And so on-demand liquidity puts XRP in the middle of that payment from one country to another country to allow for the ability to send payments instantaneously. So where is on-demand liquidity available? So the received countries that we have available right now are in Mexico, Philippines, $31 billion every year going into Mexico, $33 billion every year going into the Philippines. And so this is a really high impact cross-border flow and the first of many corridors that we will open up this year. 두 번째 부분은 실시간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물어보죠. 실시간 유동성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는 고객들이 프리펀디드 어카운트 없이 로스트로 어카운트 없이도 돈을 빠르게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유동성에 있어서 XRP가 중심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즉각적으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실시간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나라들은 멕시코랑 필리핀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매년 310억 달러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33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들이죠. 자, 아무튼 계속해서 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송금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올해 그리고 앞으로 많이 열리게 될 송금 로드들 중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실시간 유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하죠.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한 국제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사업체들이나 은행들이 그들의 자금을 여유롭게 완전하게 자연스럽게 풀어가지고 그들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열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너뛸 수 있다.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도 나와 있다시피 송금로는 XRP를 사용해서 실시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올해 더 많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남미랑 특히 아프리카 쪽을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한 가지는 중동과 인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How does the latest software update on RippleNet really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So the latest software update allows to offer a bunch of new functionality to our partners. So not only can customers do the normal quoting and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actual settlement, but allows new ways of end institutions to give full visibility on the payment itself. We also have the ability of facilitating payments through counterparties that you don'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Beyond the new functionality that we've released, we have a whole suite of tools and developer toolkits that help our partners go live faster. And that means someone new to RippleNet can get going not in weeks, but in days. 자, 세 번째에도 꽤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넷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되었는데 이 최신 리플넷의 업데이트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떤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을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객들은 전처럼 결제를 진행하면서 견적이라든지 그 밖의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의 지불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나 은행들끼리는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바로 지불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기능 추가 외에 우리는 고객들과 그들의 개발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툴들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이 리플넷에 가입한 사람들은 몇 주가 아닌 며칠 만에 리플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리플넷을 새로운 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며칠 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굉장한 발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보통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리플넷은 그 전엔 2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2주에서 더 당겨졌습니다. 앞으로 신규로서 들어오는 리플사의 고객들은 며칠만 있으면 바로 리플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넷에 가입되어 있는 그 어떤 은행들과 업체들과도 바로 또 지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죠. 정말 갈수록 장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앞서서 말한 IMF의 총재가 말한 혁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핀테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올해 안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송금로들이 열리게 되고 또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업체들이 리플넷에 가입되게 된다면은 리플넷 파트너가 300개에서 400개 넘어가게 되고 그들이 동시에 리플넷에서 그리고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XRP 가격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이 전체 상황을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새로운 발표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리플사는 적어도 그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나와가지고 규제 관계자들과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리플사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광고를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시청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봐주셔서 저도 이렇게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